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도 아직까지 정부 부분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 내후년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경영 현장에 ESG 경영이 배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화를 지금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의 성적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또는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잣대와 기준 중에 ESG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ESG 관점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쳐다봐야 되고 당연히 기업뿐만 아니라 ESG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 금융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분처럼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은 진짜 요즘 처음 봤는데, 아니 어느 분이 또 미래에서 오시나 봤더니 세상에 우리 서병수 위원님께서 미래에서까지 ESG까지 커버를 하시나 봐요. 서병수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뵙네요. 예, 위원님. 예. 아니 ESG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섹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돼서 매달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놀랍습니다. 저도 요즘 그 ESG 관련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연구나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 모르고서는 앞으로 기업들 진단하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돈의 흐름도 이것 때문에 관련되는 것 결정적으로 같던데. 결정적으로 많이 됐죠. 예, 그러면 오늘 위원님 덕분에 진짜 핫하고 알짠 소식 또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지 쭉 봤더니요. 도입부에 먼저 ESG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다. 아주 우리를 질타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질타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뭐 이 보고서 하나하나 하면서 뭐 제가 개념적인 얘기하는 건 의미 없고 예. 결과적으로 돈 되는 종목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에도 사실 돈 되는 종목 얘기하다 조금 못하긴 했는데 뭐 ESG는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ESG 관련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ESG 관련된 ETF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재미없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서 누가 돈을 벌까라는 고민을 제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딱 하고 보니까 네. 옛날 금강 채굴 할 때 네. 청바지 회사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ESG 관련돼서 그럼 누가 돈을 벌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ESG라는 게 이제 이 평가라는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예전에 회계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예. 우리 IMF 터지고 난 직후에 사실은 회계법인들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 돈 많이 벌어갔거든요. 컨설팅 회사들도 돈 되게 많이 벌었고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IMF 터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 회계제도를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딱 하려고 보니까 이 나라의 회계 제도를 신뢰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근 몇십 년간 회계사가 깜빵을 갔던 게 그때가 제일 많이 갔고 그런 식으로 싹 바꾸면서 회계 제도가 싹 바뀌니까 전부 다 미국식으로 회계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막 기업들도 회계 컨설팅하고 막 회계 제도 하면서 회사들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근데 ESG도 제가 이제 좀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ES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ESG를 딱 어떻게 보냐면은 새로운 방식의 회계 제도이자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계와 신용평가면은 이거는 기업들의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인데 그 반열까지? 예, 그 반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용평가나 회계와 관련되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 기회가 생기잖아요. 예.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미 10년 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ESG가 뭐 착한 기업 뭐 이런 거는 뭐 알겠고 네. 환경 얘기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네. 회계와 신용 평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단적으로 한번 몇 가지 이렇게 화면을 보이려는데 한번 화면 한번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11월 11일 2021년 11월 11일이니까 완전 신상 자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 봤더니 SA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이렇게 하는데 SASB가 뭐냐? 거기 이제 빨간색 보시면 네.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런 것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관련돼서 예. 회계 제도를 아마 만들었나 봅니다. 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니까 예. 금융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번역을 한 거고 거기 이제 보시면 2020년에 이 그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될 거고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이상의 코스피 상장 회사들도 지속 가능 보고서들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려면은 뭐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시와 관련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규정들을 만든 건데 네.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약하니까 미국 거를 가져와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번 11월에 나온 보고서고요. 예. 다음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BIS 은행 관련된 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예. BIS 비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뭐 위험 자산이 얼마가 되면 충당금 얼마 쌓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BIS 비율인데 이 BIS 비율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의 이런 것들의 위험 정도나 자산의 이런 걸 평가하는데 여기서 딱 봤더니 이것도 11월 18일이니까 최근 자료죠. 최근 자료인데 은행들이 석탄 관련돼서 투자를 하거나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투자하는 것들을 계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BIS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위험을 하기 위해서 BIS 비율 같이 자본 완충제라는 거를 얼마를 쌓아야 되고 그걸 쌓으려면 회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번 11월 18일에 보고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고서 기후단체 분들이 울컥하셨어요. 네. 규제 수준을 높여야 된다. 겨우 석탄 자산 지금 몇 개 이런 거 가지고 안 해서 지금 이 발표 이후에 기후단체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BIS 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은행들이 평가나 이런 게 싹 다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의 평가나 가치 평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출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회계적인 숫자로서 지금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글로벌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ESG 관련돼서 좀 훌륭한 자문위원 분이 계셔서 이것저것 이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되게 신기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계라든가 혹은 신용평가 제도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회사가 회계가 굉장히 좋다. 네. 그럼 다른 데서 평가를 받았으면 뭐 분식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신용등급도 예를 들어서 뭐 무디스에서 A등급 빠졌다. 근데 막 S&P500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C등급 받고 이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ESG 평가 등급은 예. 편차가 엄청 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 연구에 따르면요. 어떤 회사가 ESG 평가하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기업과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맞을 같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상관계수가 0.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 안 되고 0에 가까우면 거의 무관하다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똑같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0.5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A에서 됐다고 B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ESG라는 게 사실은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지배구조라는 것도 있고 소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평가 회사들마다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ESG 중에서도 S의 무게를 좀 더 둘 수도 있고 네. G에다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고 같은 G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가 몇 명이 있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거기 뭐 대주주가 맘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증권사 뭐 한국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약하긴 하지만 외국 같은 데는 막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증권사 평가 말고 확연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ESG 평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ESG 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등급을 맞추지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어디다 투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핫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놀라운 게 야 ESG에 대해서 벌써 예. 이 정도 깊이감으로 예. 아 이거는 지표들이 회사들마다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야, 이런 뎁스까지 지금 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곧 앞에 이제 전주가 너무 길어서 바로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목 얘기로 들어가서 실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기업들이 하려면 평가를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기업들이 지금 10년 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평가 지표들 만들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 특히 이제 제가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미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 중에 하나가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이 우리가 저희가 아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JP모건이나 이런 은행이나 증권회사들도 있지만 실제 미국이 강한 거는 그런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정보 제공하는 데들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 데이터 정보라든가 뭐 우리 블룸버그라든가 뭐 우리 저희 뭐 지수 같은 거 뭐 MSCI 무슨 지수 뭐 그거 다 지수하면서 돈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금융 정보나 혹은 신용 평가 회사 막 무디스, S&P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 저는 금융 정보 데이터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ESG와 관련돼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꾸준히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걸 사업화시키고 이미 지금 몇몇 기업들은 이게 사업화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기업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ESG 평가나 이런 것들을 자신에 대해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은 동종 기업 가치 평가나 정보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가치에 높은 평가를 받고 상향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데이터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보통 저는 이제 미국 기업들 할 때 우리 이제 밤중에 매매하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맨날 매매 이렇게 단타 치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놓으면 좀 짱박아둘 만한 주식 없나 맨날 이런 거 고민하는데 이런 신용평가라든가 금융정보 데이터 같은 건 독과점 같은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사두면은 꾸준히 원래 가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ES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가치가 점핑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ESG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거냐, 뭘 한다는 거지? 이런 게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한번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이제 ESG 관련되면 ESG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ESG 관련돼서 했을 때 기업들이 ESG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면은 맨 처음에 ESG에 부합하는 기업 혹은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을 찾아내거나 필터링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영역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스크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ESG 관련해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 보이는 것처럼 ESG 관련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신용평가 투자 회사들이 우리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채권 같은 경우에 A등급이 아니면은 투자 못하고 B등급이면 투자 못하고 연기금은 신용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투자 회사들은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VC 투자를 할 때 ESG 등급이 얼마 이상이면은 앞으로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 하려면 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등급 매기는 것들이 ESG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ESG 요소만이 아니라 재무적 요소까지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재무 데이터상으로도 좋으면서 ESG에서 ESG의 각각 요소까지 해서 종합 평가 점수 몇 점 이런 것들을 매이는 거 ES 인테그레이션이라 하는데 이런 ES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돈을 받는 그래서 투자 회사나 이런 데 하는 것들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임팩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임팩 인베스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ESG를 함으로써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이 ESG에 가깝게 잘 되도록 하기를 영향력을 주기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ESG와 관련돼서 현재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얘네들이 ESG 등급을 높일 수 있는지 E와 S와 G 각각의 항목들하고 중간 모니터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이걸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그래서 내가 투자금 대비했을 때 얼마의 돈을 뽑을 수 있는가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아까 다시 화면 잠깐 보시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기후변화인데요.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이나 기후변화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핫합니다. 네, 탄소 배출 줄이는 게 되게 핫한 이슈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전력을 쓰거나 혹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못하는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선 제재를 가는데, 그럼 공장들은 그런 것들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가고,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출 자산이나 투자 자산에서 기후변화 관련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이런 것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후변화 솔루션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ESG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것들도 있냐면, ESG에서 G가 거버먼트, 기업 지배구조 관련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의결권 대행 업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가 했을 때 얘가 ESG를 제대로 못 지키면은 그 관련 주주들, 기관 투자자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니는 ESG를 지켜라, 지배구조를 잘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결권을 모아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네.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ISS라고 하는, 여기는 비상장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과 관련된 ESG가 있다고 치면, 그럼 ESG 관련되는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요. 여기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ESG와 관련된 투자의 규모, 아까 그런 스크리닝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네. 과거 이 파란색 영역이라는 건 스크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ESG 하면은 뭐 착한 기업에 투자하고 나쁜 기업에 투자하고 하는 걸 필터링하고 찾는 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인테그레이션, 등급을 매겨가지고 하는 영역들이 커지고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16년, 18년, 20년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요게 16년이고 18년, 20년인데 지금 ESG 인테그레이션은 20년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금액이 확 늘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예. 이제 다른 스크린 영역들은 예전에 비해서 못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ESG를 신용평가 기존의 재무 데이터라든가 결합을 시켜서 등급으로 결합시켜가지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ESG 인테그레이션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각이 받으려면 이런 정보와 관련되는 그 시장 데이터나 그런 재무 데이터하고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회사들이 ESG와 관련돼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역들이 미국 애들이 이걸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ESG와 관련돼서는 환경이나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스크리닝 영역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유럽 쪽인데 유럽의 비중이 컸는데, 인테그레이션에서 시장 데이터와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정보들은 원래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미국 기업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되는 영역들은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이런 시장이 최근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복잡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종목이 뭐냐, 이제 빨리 잠깐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종목 얘기를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병수 예. 위원님이 방송이 정말 늦었어. 아유. 본인 얘기를 끝까지 집중하게 만들려고 아유. 종목 얘기를 자 뒤로 빼신 예. 것 같아. 종목 얘기를 아 근데 이게 얘기상 종목을 좀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목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아까 미국의 이런 신용평가라든가 혹은 금융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ESG와 관련되는 사업도 전부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ESG와 관련돼서 ESG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ESG 중에서 E나 S나 G 중에 특화된 영역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의 상당수가 옆에 있는 제너럴한 회사들이 다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다 아실만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MSCI라든가 ISS는 비상장사니까 빼고 네. MSCI, FTSE 요거는 이제 미국에는 없고 유럽 런던에 있고요. 네. S&P 글로벌도 미국에 상장돼 있고, MSCI도 미국에 상장돼 있고, 무디스도 미국에 상장돼 있고, 레피니티도 저것도 이제 이쪽 상장과 연관되고, 블룸버그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ESG와 원래 신용평가라든가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였는데 네. 이런 회사들이 ESG를
사업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고 이 작업들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예, 뭐 복잡하게 막 있는데 ESG와 관련되는 수많은 회사들이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인수합병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무디스, MSCI, 모닝스타, ISS, S&P, PwC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인수를 해서 결국 얘네들이 다 먹었다라는 거고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상장사가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무디스, MSCI, 모닝스타, S&P 이런 기업들이 현재 전부 다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MSCI와 관련된 평가 아까 말한 그 금강의 청바지 회사 같은 것들로 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한번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여기 지난 이번 달에 낸 보고서에서 이제 이 관련된 걸 쓰면서 종목을 했을 때 종목은 사실 한 종목을 별도 보고서를 했는데 예. 그 한 종목을 언급한 회사가 MSCI입니다. 이 MSCI는 지금 현재 수많은 평가 회사들이 ESG와 관련돼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이 돼가지고 별도 그 사업부로 분리해서 공시한 회사는 아직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아직 분리 공시를 할 정도로까지 사업이 크진 않은데 이 회사는 사업을 분리돼서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뭐 인덱스 사업부나 분석 사업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원래 기존 사업에 하던 거고요. 근데 ESG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매출은 아직 전사 대비했을 때 8.4%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53%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뭐.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 사업을 하던 인덱스 사업, 우리 MSCI 무슨 선진국 지수 무슨 지수 했을 때 그게 지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 예. 거 다 기업들한테는 돈 받고 팔거든요. 예. 이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매출의 62% 이익의 80% 되는데 성장률이 한 25.7% 나오는데 MSCI는 53%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분석 사업은 26% 성장률 6.2%인데 여기 53%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MSCI는 ESG와 관련되는 사업들 인수합병들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으로서 크게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럼 도대체 ESG를 가지고 돈을 뭘 번다는 거야? 라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ESG 매니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기업들이 여기 쭉 있고요. 이건 물론 유료 데이터니까 일반인들은 보실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예. 여기 필터링을 해가지고 기업, 국가 혹은 ESG 등급 중에서 E가 몇 등급 이상 뭐 있는 것들을 퀀트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크리닝 하거나 했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을 하는 퀀트 툴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거 보시면은 그 금융 공부하시는 분들은 밸류 앳 리스크 바라고 하는 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변동성 측정하는. 예, 뭐 변동성이나 위험 측정하는 예. 건데 여기 보시면은 클라임, 기후와 관련된 위험 변동성을 예. 기업별로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기후와 관련된 변동성 관련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 당연히 유료 데이터죠. 예. 기업들한테 파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MSCI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MSCI와 관련되는 ESG 등급이 AA 등급이고 각 등급별로 어떤 하는지 이런 별도 분석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이것도 당연히 돈 받고 파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다음 건데 이런 것들을 MSCI가 하는데 MSCI가 보면은 2010년부터 기업들을 메이저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11년 이상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ESG와 관련돼서는 지금 MSCI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MSCI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S&P 글로벌, 우리 S&P 500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S&P 글로벌도 굉장히 이런 평가와 관련돼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와 관련돼서도 여기 이제 트로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2016년에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환경과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거나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S&P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것들을 어떤 자신들의 핵심 사업부로 지금 키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S&P 글로벌 나중에 혹시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신용평가와 관련되는 랭킹 등급이라든가 기업들에 대한 시장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다인데 이런 것들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ESG와 관련되는 것들을 하나의 사이트로 묶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합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MSCI는 2010년부터 이런 사업을 했던 데 비해서 여기는 조금 늦어서 네. 아직까지는 그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게 의미 있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다음에 볼 기업은 뭐냐면 무디스입니다. 네. 저희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들도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채권 평가 쪽에만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채권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채권과 관련되는 것과 관련돼서 정보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에 MSCI를 ESG를 적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디스 사업 보고서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대응과 신용 아까 채권 그린 평가 관련된데 그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돼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련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로 제가 이렇게 딱 묶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MSCI, S&P 글로벌, 무디스 그리고 이제 런던 거래소 그리고 모닝스타, 팩트스탯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하고 저 런던스타 익스체인지만 영국에 상장이 돼 있고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ESG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나씩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하나만 이제 아까 MSCI나 S&P 500, 무디스 정도가 상위권 기업들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좀 하나 좀 인상적인 게 팩트스탯 기업의 케이스만 하나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팩트스탯은 사업은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쪽 사업은. 근데 이제 한 여기도 이제 뭐 기업들의 뭐 실적 평가 이런 것들 짓게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20년에 트루밸류 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인공지능과 ESG를 묶은 기업입니다. 야, 이건 또 어떻게 하는 이게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요. 네. 우리가 어떤 기업이 ESG 등급이 얼마다는 걸 1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해요. 예. 우리 주가 평가하듯이. 예, 예.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ESG와 예. 관련되는 평가들을 어떻게 1단위로 맞아요. 제공을 할 수 있냐 하냐면은 이 회사는 비정부 보고서라든가 뭐 포함한 10만 개 정도의 데이터 소스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집계를 합니다. 텍스트로 집계를 인공지능으로 텍스트를 다 집계를 한 다음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부정적인 내용들이나 텍스트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플러스 1점 어제보다 마이너스 1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텍스트 집계를 하는 마이닝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AI와 ESG도 묶어서 가는 것들이 나온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의아했거든요. 예. ESG라는 건 환경도 그렇고 사회 그 지배구조라는 게 묵직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평가 등급이라든가 회계감사처럼 예. 이게 매년에도 크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예.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한다라고 하셨는데 야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100만 뭐 수십만 개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집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죠. 예. 원래 여기는 아직까지 사업 모델이 강하진 않아서 초기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이제 뭐랄까요 관심 섹터 예. 그걸 찾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오늘 ESG 관련한 투자 섹터 주목하고 그게 어떤 섹터를 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위원님 네. 이 섹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셔서 그런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 거의 종목도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는 보고서 예, 쓰지 않습니다. 예. 근데 너무 그래서 좋아요. 예.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바쁘시지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한 더 불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찰진 말씀해 주셨던 서병수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뉴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